안녕하세요. 회사 못하면 100% 가르치는 선생님 책임, 학원 책임,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투부 정사의 세 가지 용법, 즉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을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이세 가지 용법을 구별할 때 엄청나게 힘들게 공부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해석도 못하면서 문법을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형용사의 세 가지 용법을 구별하면 여러분 두 개를 알아야 됩니다. 뭐예요? 해석을 할줄 알아야 돼. 2번, 자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 자리와 해석입니다. 자리와 해석. 근데 해석이 안 된다? 이해하기 힘들걸요? 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여러분 공부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주어, 목적어, 보호자입니다.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에는 주어, 목적어, 주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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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보. 명사가 들어가는 자리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주어 자리란 동사 앞자리가 주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란 일반 동사 뒷자리, 보호 자리란 비동사 뒷자리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되겠죠? 주목보 자리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어 자리에 있을 때 해석은 뭐뭐 하는 것은 또는 투비는 뭐뭐이 되는 것은 우리 다 이거 구문독해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입니다. 해석이 될줄 알아야지 문법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용법을 바로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밑줄 친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걸 주어 자리라고 해요. 왜 주어 자리라고 할까요? 간단하죠. 여기 is라는 뭐가? 동사가 있어. 동사 앞에 나와 있으니까 주어 자리야.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해석해 볼까요?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은 재미가 있다. 2번 갑니다. 여러분, 2번에 이게 비동사야. 이게 비동사.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란 말이야. 이게 보어야, 이게. 이게 보어 자리가 아니라고. 이게 보어다고. 이게 보어 자리가 아니라요. 그러면 해석해 볼까요? 그러면 it, 형, 투잖아. 우리가 많이 배웠던 it, 그 다음에 형, 투. 해석, it, 해석 안 합니다. 그죠? 우리 이걸 가짜 주어라고 하죠. 다시 해석해 봅니다. 자, 흥미롭다. 프랑스어를 배우는 것은. 우리 이때 가짜 주어, it, 너무 길어서 이렇게 뒤로 이렇게 빼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주어 자리라고, 주어. 이걸 가짜 주어, 진짜 주어. 우리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래. 왜? 주어 자리에 있으니까. 자, 3번 갑니다. 이 일반 동사야. 일반 동사 뒤에고 이게 뭐요? 목적어 자리야. 일반 동사 뒤에는 목적어 자리야. 근데 스님, 전부 다 일반 동사 뒤에 나오면 100% 목적어 자리입니까? 아니요. 일반 동사 뒤에 나오고 해석이 을룰로 돼야 돼. 한번 더. 일반 동사 뒤에 나오고 해석이 을룰로 해야 돼. 목적어 자리야. 일반 동사임에도 불구하고 뒤에 을룰로 해석이 안 되죠.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고. 해석합니다. 탐은 원한다. 뭘? 치과 의사가 되는 것을 목적어 자리. 우리는 이걸 목적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3번. 자, 나는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것을 biology. 생물학을 공부하는 것을 좋아해. 뭘? 공부하는 것을. 을룰로 해석이 됐잖아. 일반 동사 뒤에 나오고 이게 을룰로 해석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목적어 자리야. 주목보 자리에 있어. 투부 정사가 주목보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그래. 자, 5번 갑니다. 그 농부는 농장에 있는 원합니다. 결혼하는 것을 아름다운 숙녀와. 원트는 일반 동사,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투부 정사, 을룰로 해석이 됐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6번 갑니다. 일기를 쓰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게 동사야. 비동사 뒤에가 보어 자리야. 그러니까 difficult가 보어야. 그리고 동사 앞에 나오는 이때 to keep이 주어 자리야. 주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해. 주목보, 주목보. 7번 갑니다. 이게 비동사야. 비동사 뒤에는 무슨 자리야? 보어 자리야. 이 보어 자리에 있으면 우리는 이것을 무슨 용법이라고 그래? 명사적 용법이라고 합니다. 그의 꿈은. 아, 이거 틀렸죠? 왜? 투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나와야 돼. 그죠? 과거형이 나왔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스피크로 바꿔야 돼. 그의 꿈은 말하는 것이다. 영어를 유창하게. 명사적 용법 끝났어요. 그 투부 정사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어 자리, 주목보, 주목보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명사적 용법이라고 한다. 형용사적 용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적 용법은 딱두 개만 기억을 합니다. 1번, 아까 배웠던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에 나오면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 다음에 명사 뒤에 나오는 투부 정사가 명사 뒷자리에 나와가지고 해석이 뭐뭐할, 뭐뭐할수 있는이라고 해석이 되면 100% 그것은 형용사적 용법이야. 해석을 할수 없고는 해석을 못하고는 용법을 구별한다 못한다? 못한다. 자, 그래서 우리 띵바리 원, 그 다음에 웨이 뒤에 나오는 부정사는 100% 형용사적 용법. 한번 더.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거.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not something, somebody, someone, nothing, nobody, no one. 이렇게 띵바리 원으로 끝나는 것은 100% 띵바리 원 뒤에 나오는 to be 동사는 100% 형용사 정용법이야. 웨이도 마찬가지야. 100% 형용사 정용법이야. 해석이 어떻게 돼? 명사 뒤에 나와가지고 뭐뭐할 뭐뭐할 수 있나. 자, 그래서 우리 비동사,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면 우리는 그것을 무슨 자리라고 그래요? 보호 자리라고. 보호. 뭐, 뭐요? 아까 명사적 용법 할 때 주목보, 주목보, 주어, 목적어, 보호. 아, 보호 자리에 있을 때도 뭐요? 명사적 용법이 되네? 그렇습니다. 자, 비동사 뒤에 나오면 명사적 용법 또는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거야. 그럼 구별을 어떻게 하냐면, 구별은 1번. 주어가 사물이잖아요. 이렇게 주어가. 그럼 명사적 용법이야. 그 다음에 주어가 뭐요? 사람이야. 그럼 뭐요? 주어가 주로 사람이면 형용사적 용법이야. 그러면 이걸로 구별하니까 아니요. 100% 정확한 건 해석이다니까 해서 우리 B2형법 해석 두 가지 우리 기초 구문독해서 쇠가 빠지게 엄청나게 많이 공부했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B2 1번 뭐뭐 하는 것이다. 2번 뭐뭐 할 것이다. 뭐뭐 하는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이 비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면 명사적 용법이야. 뭐뭐 할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되죠. 그럼 뭐요? 뭐뭐 할 것이다. 그러면 이게 바로 형용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해석합니다. 그의 직업은 파는 것입니다. 차를. 이거 뭐요? 명사적 용법. 뭐뭐 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자, 그는 차를 팔 겁니다. 이거 1번처럼 해석을 해볼까요? 그는 차를 파는 것이다. 그는 차를 파는 것이다. 말이야, 반개야? 말이야, 반개야? 말이 안 되잖아요. 네, 그는 차를 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돼야 돼. 자, 이거 이해되셨죠? 여러분이. 해석으로 비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명사 아니면 형용사적 용법이다. 구별은 뭘로? 해석을 한다. 자, 3번으로 넘어갑니다. 그 소년 읽고 있는 소설을 가지고 있다. 많은 책을. 어떤 책? 읽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책? 읽을. 읽을 수 있는. 해석이 돼야 된다니까요. 자, 이게 형용사적 용법이죠. 왜? 뭐뭐 할, 뭐뭐 할 수 있는 이라고 해석이 됐으니까. You need something. 너는 뭔가가 필요하다. 입을. 띵바리 원 뒤에. 띵바리 원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백박. 형사용법. 5번으로 갑니다. The best way. 자, 가장 좋은 방법. 어떤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공부하는 것이다. 열심히. 이때 나오는 to, be는 way 뒤에 나와서 그리고 해석이 뭐뭐할 수 있는으로 됐으니까 형용사적 용법이고 그럼 이때 나오는 be2는 무슨 용법일까요? 이때 나오는 be2. 주어가 사물이잖아. 뭐뭐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됐어. 가장 좋은 방법은 공부하는 것이다. 명사적 용법이 되는 겁니다. 형사적 용법 두 개 기억하시면 돼요. 뭐요? 해석으로 구별한다. 뭔말 수 있는 명사 뒤에 나와가지고 to 부정사가 그 다음에 보어 자리에 나왔을 때 해석하는 방법 뭔말할 것이다. 끝. 자, 부사적 용법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부사적 용법 기억을 이 세 개 정도는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번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100% 생각할 것도 없이 무조건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게 3번이죠. The audience were surprised. 그 청중들은 깜짝 놀랐다. 감정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되는 to 부정사 뭐뭐 해서 해석할 것 필요도 없어. 무조건 뭐예요? 부사적 용법이에요. 그 청중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들어서 그 나쁜 소식을 이렇게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100% 뭐다? 부사적 용법이다. 그 다음 여러분 to 용법 해석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 투투 용법, 이노프 투도 모르면서 참, 이거 명사적, 형사, 부사적 용법을 찾고, 이 용법을 공부하겠다라는 당신은 참 깝깝한 사람. 해석을 안 하고는 여러분, 용법을 구별할 수 없다니까요.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이노프도 충분히 뭐뭐하다, 뭐뭐할 정도로 기초구문독해서 쇠가 빠지게 반복을 했던 겁니다. 그 다음, must be, 뭐뭐임에 틀림없다, cannot be, 뭐뭐 일리가 없다, maybe, 뭐뭐일지도 모른다. 이런 추측의 조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볼 것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게 바로 5번이잖아. 그 남자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바보. 해석도 못하면서 문법하려고 하는 너는 바보. 그 남자는 바보임에 틀림없다. 믿는 것을 보니 그러한 것을. 이때 나오는 to 부정사는 100% 부사적 용법. 그 숙녀는 부자일 리가 없다. 사는 걸 보니 그 싼 핸드폰을 부자 일리가 없다. 뭐뭐 하는 걸 보니 부사적 용법. 그는 너무 늙어서 그 일을 할 수가 없다. 투투 용법. 부사적 용법. 그 남자 의자 위에 있는 충분히 늙었습니다. 투표를 할 정도로. enough to. 무슨 용법? 당연히 부사적 용법.
나머지는 이제 뭘로? 해석을 구별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그 다음에 to 투용법, enough 투용법, 그 다음에 추측의 조동사 이렇게 세 개. 이 세 개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뭘로 구별해야 돼? 해석으로 구별해야 돼.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이런 식으로. 1번 봐봅니다. 그 군인들은 돌아왔습니다. returned here. 요리. 근데 이게 일반 동사 뒤에단 말이야. 뭐 선생님, 일반 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는 목적어 자리 아닌가요? 을렬로 해석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목적어 자리가 아니라고. 그 군인은 돌아왔다. 요리. 놀래주기 위하여 그녀를 왕래 발작 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해서 어떻게 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 자, 2번 갑니다. Tom or they. 자, 둘 중에 하나죠. Tom 그리고 그들 둘 중에 하나 went to the park. 공원으로 갔습니다. 주차하기 위하여 그 차를. 이때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하여 왕래 발작 동사 뒤에 나오는 to 부정사. 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자, 4번 갑니다. bookshelf요. 그 책장은 무겁습니다. 뭐요? 형용사 뒤에 나왔네. 형용사 뒤에 나온 to 부정사. 볼 것도 없이 부사용법. 무겁다. 운반하기에 방 안으로. 부사적 용법. 그래서 여러분 봐요. 이 부사적 용법 구별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구별을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해석을 할 줄 알아야지 용법을 찾을 수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짧게 명사, 형사, 부사 세 가지 용법을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다시 해야 한번 화면을 멈춰 세워놓고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 근처 학교인 중학교에서 나오는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중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올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다음 밑줄 지은 부분의 용법과 쓰임이 같은 것은 앞 보인다. 뭐가 보인다? 띵바리 원이 보인다. 멈춰 세워놓고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한번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용법일까요? 띵바리 원 뒤에 나오는 것은 100%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습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답은 4번이래요. 대어라, 이즈죠. 비동사 대어, 유도 부사자는 뭇뭇이 있다 없다. 있습니까? 좋은 영화가 볼 수 있는 디즈데이 오늘날 볼 수 있는 명사 대에 나온 to 부정사 뭇뭇 뭇뭇 할 수 있는. 여러분 이 문장도 I have a lot of work to do. 나는 많은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야 할 무슨 용법일까요? 여러분 형용사적 용법이죠. 답 한번 찾아볼까요? 멈춰 세워놓을까요? 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1번이죠. Gina has no chair. Gina는 의자가 없다. 뭘 앉을 수 있는. 당연히 1번. 형용사죠? 자, 마지막 3번 기출 문제입니다. 여러분, it is my turn. 나의 차례입니다. push, will. 그리고 밥의 차례입니다. 앉을. 어때요, 여러분? 명사 뒤에 나와가지고 해석이 뭐뭐 할 수 있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화면 멈춰서 한번 찾아보세요. 몇 번일까요? 띵바리 원으로 나오는 것은 볼 것도 생각할 것도 없다. 100% 형용사적 용법이다.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다. 흥미로운. 볼 수 있는 TV에.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다?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자리를 찾을 줄 알아야 된다. 자리는 눈만 있으면 찾겠다. 해석은 머리만 있으면 해석하겠다. 노. 반복 학습. 해석 연습을 하고 반복을 해야지 해석을 잘할 수가 있겠다더라. 오늘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